대형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 최저의 임대료를 정해놓고 매출에 따라서 연동해서 인센티브 제도를 하더라고요. 대형 프랜차이즈는 되고요. 왜 소규모 상인들은 그런 게안 될까요?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 겁니다. 최저의 임대료를 정해놓고 매출에 따라서 연동되면 상인들도 좋고 건물주님들도 좋고 장사 잘 되면 존속을 하려면 같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. 저희도 베네핏을 드려야죠. 반대로 저희가 지금처럼 어려울 때 경기적인 요소, 계절적인 요소 때면 같이 좀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. 글쎄, 그 매출이 오픈될까요? 포스 누르면 저희가 현금 매출, 뭐 카드 매출 다 나오고요. 거의 대부분 맞겠지만 전체 매출에서 80, 90%가 다 카드입니다. 저희가 이제야 아시잖아요. 속일래 속일 새가 없고 1, 2천 원도 요즘은 다 카드 주십니다.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서로 협의해서 투명하게 한다라고 그러면 활성화가 되면 될수록 한쪽만 좋은 게 아니라 양쪽이 좋지 않을까요?